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이웃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오늘 하루도 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신선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비록 그것이 아주 작은 그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영의 세계는요, 역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부패하기가 쉬워요. 썩은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죠. 그게 아니지. 내가 한국말이 이렇다고. 고인 물은 썩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제가 말하고 나서도 웃기네요. 그래서요, 이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어요. 그래서 침체되면은 그 물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빠른 이 속력으로 이렇게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사투를 마귀와 끊임없이 버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딱 이렇게 침체되었다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은 시들어지기 시작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리가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참 정말 사실은 피곤한 세계예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겠어요. 어머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아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교를 하는 그런 정말 멋진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매일매일의 삶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는 피곤한 자다 그 말이에요. 왜 피곤하겠어요? 매일매일 마귀와 이 영적인 사투를 정말 이 죽음을 그냥 그 사투를 벌리니까 피곤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피곤에 지쳐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자아가 파쇄되어 내가 죽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야 막 이렇게 그 사투를 벌릴 때에 사실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사실은 우리의 영이 소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인 생수를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른 풀 같은 심령이 이렇게 그 생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적셔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소성하며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곤함이 정작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신적인 피곤함,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피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피곤하고 죽어지고 쇠퇴하여 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이렇게 생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생수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아니, 제시카의 삶에는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당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마귀와 사투를 벌리고 사는 이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죠.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눈으로 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과연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또 버릴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버리시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아셨죠? 주님만 다른 것이 절대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내가 딱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뭐 이렇게 뭐 탄내 같은 있죠. 이렇게 매캐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근데 내가 촛불을 켠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매캐한 뭐 타는 냄새가 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옆자리를 이렇게 딱 힐끔 보니까 우리 남편 토니가 없는 거예요. 토니 목사는 요즘 이렇게 매일 새벽이 되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만 되면 그냥 자명종처럼 땡 하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 집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집 앞에 좀 이렇게 조금 황량한 내가 뭐 사실은 이 난가주에서는 그 정도로 황량하지는 않아. 그래도 이렇게 좀 잔디도 있고 나무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숲의 그늘 같은 건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동네처럼. 이제 그 약간은 황량한 그러나 굉장히 큰 그 공원으로 바깥에 나가요.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리고 와요.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웬 이렇게 그 백팩 있죠? 배낭? 배낭을 딱 메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배낭 메고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 배낭을 좀 들어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낭을, 왜 배낭을 들어봐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주는 배낭을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아이고, 어찌나 무거운지 웬 쇳덩어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여보, 이 배낭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무거워. 뭐, 쌀 팔아 왔어? 양식 팔아 왔어? 내가 그랬어요. 농담을 하면서 여니까요. 그 안에 큰 아령이 세 개나 들어있어. 아이고, 내가 참네. 그러니까, 아령을 딱 메고 이 사람이 새벽만 되면은, 먼동이 틀 때쯤 되면은 이제 요즘 공원을 나가나 봐요. 아무튼, 살을 빼려고 그러는지, 먹는 것은 먹는 양은 조금 더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 토니 목사가 요즘 그렇게 그 무거운 쇠 아령을 짊어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요즘 공원을 이렇게 아침만 되면 산보를 하고 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번 주에 이렇게 약간 탄내가 나는 듯 하는데 아 뭐 태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불 위에 아무것도 스토브 위에 아무것도 얹어 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또 보니까 이제 토니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사람이 또 공원에 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요 예전에 목회를 할 때는 예전이라니까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 두어 주 전에 목회를 할 때는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그냥 벌떡 일어났죠. 자동적으로.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으니까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벌떡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눈이 떠여져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굿모닝 지저스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하는 대화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토니 목사가 이렇게 안방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좀 나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약간은 내 눈을 이렇게 싹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싶어서 내가 아니 what's wrong 그랬어요. 저 이제 그 말은 다 괜찮아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려다 이제 저는 누워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아래층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이 집 태워 먹을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것도 뭔 소리지? 싶어가지고. 나 눈이 동그래서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보, 내가 아침에 커피 한 잔 타 마시려고, 물을 좀 끓이려고 그러는데, 이 이삿짐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지 나 모르겠잖아. 그래서 커피 포트를 어느 박스에 들어있는지 잘 몰라서, 내가 냄비에라도 물을 끓이다가, 스토브 위에 냄비에 물을 얹어놓고, 그리고 내가 깜빡 까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여보, 그 냄비는 이번에 산 냄비인데?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목양간에는, 우리가 그 전에 살던 목양간에는, 냄비랑 뭐, 숟갈 같은 거, 뭐, 포크, 나이프 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냄비나 그릇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목양간을 나왔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신혼살림처럼 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새로 사야 되고, 새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살림을 다 사야 되는 그런 판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냄비 세트는 비싸서 못 사고, 이제 요 앞에 마켓에서 이제 조그만 냄비를,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냄비를 한 개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남편이 태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간이 뚝 떨어져서, 그럼 오늘 냄비를 또 사야 되잖아. 그랬어요. 이 탄내가 바로 그 탄내구나.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여보, 그거 어지간히 탄 거는 그냥 이렇게 케미칼, 이렇게 스프레이를 씩 하고 뿌려가지고 좀 나누면은 그거 이렇게 닦아서 쓰면 돼. 괜찮아. 내가 그랬어요. 그나저나 그 냄비 한 개 있는 걸 태워 먹어서 어떡하지? 아유, 진짜 나가서 다시 사야 되겠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제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부엌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냄비가 없어. 근데 탄내는 그냥 부엌에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 바깥에 그 이렇게 뒤에 있는 뒷마당으로 나가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어요. 미닫이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미닫이 창문 그 큰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그 앞에 새까맣게 태운 냄비가 딱 있는데요. 이 냄비를 얼마나 태웠는지, 여러분 그 냄비 꼭지 있죠? 냄비 꼭지가 플라스틱인데요. 그 나무색 그 냄비 꼭지가 타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 액체 이 냄비 꼭지가 타서 플라스틱이 액체가 돼서 요렇게 타 내린 자국이 있는 거 있죠, 그 냄비 뚜껑에. 그러고는 내가 물을 딱 이렇게 여니까 이거 뭐 까맣게 타가지고 이거는 뭐 재생 불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와, 오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면 나가서 냄비를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우리 토니가 뒤에서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부인이, 남편이 좀 이렇게 풀이주고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좀 보기가 안쓰러워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남편이 좀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평상시에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죠. 특별히 제가요, 우리 남편에게, 여보,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케냐로 가자 할 때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자고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남편이 군말 없이 따라와 준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늘 감사하기도 하지만 짐으로 저에게 작용을 해요. 화가 이렇게 팍 이렇게 가끔씩 남편과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같이 하다가 보면은 왜 저라고 화가 나는 일이 없겠어요. 이렇게
속이 팍 터지는 일이 있지만 딱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내가 간다고 순종했을 때 우리 남편이 뒷말 하나 없이, 군말 하나 없이, 잔소리 없이 나를 따라와 줬는데 하는 그 생각이 나서 그냥 이 사람이 너무나 큰 홈런을 한번 딱 그때 케냐에 따라오면서 쳤기 때문에 나머지 짠짠한 일은 다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저기 그 부엌 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딴청을 탁 부리는 척하면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괜찮아 또 다시 사면 돼. 내가 그러면서 그렇지만 속은 아니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 딱 하나 있는 그 냄비를 태워 먹으면 어떡해. 우리는 냄비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지금 다 새로 사야 되는 한국에. 그 생각이 딱 났지만 그것은 꿀꺽 삼키고 그냥 나오지도 않는 억지 미소를 제가 이렇게 탁 지으면서 괜찮아 내가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냄비를 그 재생 불가한 냄비를 이제 이제 이거 뭐 버리든지 하고 이따가 오후에 마켓에 나가서 새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참 정말 이 집 태워 먹지 않은 것만 해도 할렐루야 땡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뭐 태워 먹겠어요. 여기 그 저기 그 뭐지 그 불 그 알람이 다 여기 다 천장에 있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잠깐 들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르시라고 제가 이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인사라도 이 동네 사시니까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이제 잠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오셨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뭐 이따만한 상자를 하나 나게 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새 집 이사 축하합니다. 뭐 새 집이라고 새로 지은 집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이사한 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떡 주는 거예요. 박스를 하나 이따만한 박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죠? 그러면서 감사해서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끌으니까 아우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웬일입니까? 냄비 세트가 하나 딱 들어있는 거 있죠? 할렐루야! 아니 저 그 저기 전도사님한테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뭐 전화를 하거나 알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근데요 그 이렇게 그 이렇게 그 페이퍼 박스 그러니까 종이 상자 안에 냄비 세트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거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제게 선물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이 뭐 우연이지 뭐 어쩌다가 재수가 좋았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성도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죽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냄비 세트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예사롭지 않은 냄비 세트예요. 우리가 그냥 뭐 마켓에서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 물론 마켓에서 샀겠지만 마켓에서 이렇게 싸구려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냄비 세트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조금 범상하지 않아서 내가 이거 냄비 세트 전도사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냄비 세트죠?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그거요 독일제 좋은 냄비 세트예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제가 뭐 이런 거 보면 저도 속물이야 그죠? 뭐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나일론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아유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독일자가라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동네 마켓에서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내 마음이 오 좋고 아주 비싼 건가 보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것도 냄비가 한 개도 아니고 라면을 1인 정도 삶아 먹을 수 있는 냄비가 있고 2인 정도 삶아 먹을 수 있는 냄비가 있고 곰국도 끓일 수 있는 큰 냄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팬도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예요, 세트. 제가요 그 저희 교단 목사로 20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내 그 개인 부엌 용품이 없이 사는 지가 1997년부터 여지까지 2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저기 그 종이 상자에 그 냄비 세트를 이렇게 보면서 야 나도 냄비 세트라는 것이 있구나, 나도 생겼구나, 이것은 나만의 냄비야,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아 이거는 목양관에서 여러 목사님들이랑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살림이 아니고 이거는 제식할 거야. 이건 내가 태워 먹어도 이제 전혀 마음에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없는 나만의 냄비 세트야. 그 생각이 나니까요. 갑자기 그 냄비 세트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 가지 하는 나이온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제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냄비 세트를 제가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아침나절에 토니 목사가 그냥 왕창 태워 먹어서 이제는 저녁 때 그 저녁밥 그 라면 하나 끓일 수도 없는 그런 냄비, 그런 와중에 이 냄비를 세트로 받았으니 이거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는 인물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저 같은 자가 감히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넘치는 분이죠. 근데 제가 정말로 뭔가가 필요했을 때 그분이 그것을 딱 갖다 줬을 때에 제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사실은 한 번 더 눈여겨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냄비 세트에 토니 목사는 그 냄비 세트를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보기가 좀 재스러웠는데 이제는 이 냄비가 세트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도 알아. 내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냄비 세트에 우리가요 이제는 박스를 버려도 돼. 옛날에 제 것이 아니었을 때는요 박스를 절대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목양관으로 이사가기 전에는요 그 냄비를 깨끗하게 싹 닦아가지고요 새 것처럼 색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년 쓴 냄비를 싹 닦아가지고요 바짝바짝하게 해가지고 박스 안에 새 것처럼 딱 넣어가지고 있던 자리, 원래 내가 몇 년 전에 발견했던 그 자리에 딱 넣어두고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의거든요. 다음 후임 목사님을 위한 배려예요. 근데 이제는 뭐 박스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 그래서요 다른 사람한테 줄 사람도 없어 이제. 그래서요 박스를 갖다가요 땅땅땅 접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탁 버리는데 내 마음이 참 행복했던 거 있죠. 아 여러분 뭐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 부엌 용품이나 살림살이를 제 개인 용품을 몇십 년 동안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주부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컵에 물을 탁 따라서 마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요 목양간에 살면서 늘 하는 내 마음속에
그 있는 바켓리스트가 뭔지 알죠? 평상시에 늘 해보고 싶었던 것, 그건요, 예쁜, 정말 예쁘게 빚어진 그 찻잔에 이렇게 좋은 차를 탁 끓여가지고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서 그 이쁜 찻잔을 들고 이렇게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싹 마시는 거. 아, 그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고 늘 목양간에 가면요 이쁜 찻잔은 없어요. 그러니 머그 있죠, 머그잔. 그 커피잔인데 커다란 거, 그 무슨 작은 바켓만한 거. 그런 데다가 매달 차를 타서 먹었는데요. 차를 우려서 먹었는데, 아, 이제는요, 제가요, 예쁜 찻잔에 이렇게 차를 타서 마시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찻잔에 내 것이, 이거는 깨뜨려도 괜찮아. 이것은, 이렇게 금이 가도 괜찮아. 마음의 책임감 없이 상함은 버려도 되는 내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탁 마실 때에 그 그릇에 더 애착이 가는 거 있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주님 앞에서 행복했어요. 바로 그런 것이 저의 소소한 요즘 일상의 행복이에요. 아휴,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늘 무엇이든지 제시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주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에 늘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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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주님. 그러나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오늘 날짜로서 이제 저와 저희 남편이 이제 공식적인 모든 일정,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의 공식적인 모든 일정이 오늘로서 끝나고, 어제로서 끝났구나.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 은퇴를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그 토니 목사가 그래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응, 알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늘 기념으로, 외식할까? 그래요. 아, 우리 토니 목사는 어떡하든지 막 외식기에만 호시탐탐 노려. 제가 원체 음식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먹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남편은. 이제 제 요리 솜씨도 좀 이제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살림을 이제 전업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전업주부로 주실지 뭘 하실지 제 삶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현재는 실직자 목사? 직장 없는 실직자? 아이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은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좀 회개를 많이 했죠. 주님, 그 전에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저를 찾아서 왔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은퇴한 목사라서 직분이 없으니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몇십 년 동안
저를 이렇게 부족한 여정을 사용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큰 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무사하게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 참 죄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좀더 일찍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더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목자로서의 삶을 일찍부터 살아들이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도 나고, 또, 이렇게 늦게라도 주님께서 내가 다 떨구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목양의 마지막 몇 년은 하나님 안에서 그 책도 장근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란 책을 세 권을 쓰게 하셨고, 또그 책들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케냐에서 3년이 넘게 그냥 강한 훈련을 받게 하셨고, 그냥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면서 정말 많은 만감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만감 중에, 만 가지 감정 중에 특별히 회개의 감정이 더 많았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올바른 성도의 삶, 정말 진실한 목자의 삶을 잘 오랫동안 살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는 주님,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이 여생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잘 감추어져서 많은 소리 내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과만 동행하며 유튜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 영예 학교 학생분들을 잘 기도도 해주고 섬기면서 이제 이 길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때까지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제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바로 이 줌마 같은 나의 신부야 그러셨어요. 넓고 이제 추하고 이제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시들어서 가는 이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줌마 같은 내 신부야 그러시는데 제가 무슨 바로의 줌마 같겠어요. 제 눈에도 제가 촐랑거리는 우쭐거리는 교만한 조랑말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저를 바로의 주마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몇십 년 동안 그 힘들게 목회했던 그 모든 순간이 그말 한마디에 그 노고가 눈 녹듯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요동하고 세파로 막 찢겨져 가지고 황폐해져 갈 때에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정말 꿇으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드리고 당신 스스로를 힘없고 무능하고 죄로 똘똘 뭉쳐진 흙 한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결국에 있어서는 흙으로 빚어졌고 흙에서부터 취함을 입은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주제가, 나의 참모습인 내 주제가 내 눈에 정직한 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이 연장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연장된 이 호흡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드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혼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우리의 삶, 당신의 삶이 아무리 황폐하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지치고 고난 영혼에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 와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시는 그 말씀. 비천한 조랑말도 안 되는 그 예루살렘 입성시에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있잖아요. 조랑말. 별 볼일 없는 조랑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지는 뭐 지보고 환호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쭐우쭐거려. 사실은 지보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태우고 있는, 그 모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는데, 이 조랑말은 집어먹는 줄 알아.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그런 나이롱 목사가 바로 저였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에는 이 여종을 바로 이 준마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내리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녹아내리면서
우리 주님은 참 멋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날인데, 무엇에 대해서 주님께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애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멋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 여기 줄일 때에 늘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영이 말라서 핍절에 있을 때도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영혼의 떡과 물을 주시고, 위로의 그 포근함으로 생명사계로 늘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 그런 멋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의 독생자를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사실 저의 동영상은 주로 대언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동영상에서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야 된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책 모든 곳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밤중에 제가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제 귀에 속삭이듯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끔씩 한밤중에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낮에 제가 이렇게 내 육신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쭉 읽었던 그런 구절인데도 밤중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저를 깨우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실 때는요.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마치 살아있는 금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쪼개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뜻이 알아져요.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문장은 그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밤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주로 새벽 3시부터, 한 5시? 새벽 3시부터 5시. 그러니까 그 어둠이 가장 짙게 깔려져 있을 때에, 바깥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제게,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렇게 자 깊은 잠에 쑥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때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제가 한 3주 전에 그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냥 오늘은 이 8절까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샤샌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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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동하는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여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종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아무런 세울 것이 없사오나 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이 꿇은 마음의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여종의 행사를 보지 마시고 바깥에 있는 영이 핍절하고 공고한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대당하셔서 이 성경 공부가 선포될 때에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바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50년 전에 살던 선지자였지요. 그죠? 근데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그 750년 전에 벌써 이미 주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고 자기가 평생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그 성품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은혜를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리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 대언의 영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였을 때에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내려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1장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셨는데 여기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이 뜻은 붙들다 하는 말은 뭐 옆에 이렇게 서서 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붙들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업홀드라고 돼 있어요. 업홀드라는 이 말씀은요, 들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업리프트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 올리는 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업리프트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여기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택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한다는 그 뜻은요. 한국 성경에는 그냥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delight이라고 나와요. delight이라는 말은요.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아주 경쾌하게 기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막 즐거워서 즐거움에 막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를 deligh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나의 종이 있는데 그 자를 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그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이방이 아니고 nations라고 나와요. nations라는 것은 각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Gentile,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으로 이방인이라는 것은 Gentile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 가지가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에요. 즉을 Gentile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이방에 여기에 있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는 이 이방은 그런 젠타일 이방인의 이방이 아니고요. 네이션스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즉 네이션스라는 말은 각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방과 열방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 수많은 국가, 나라,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공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righteous, 즉 의로운 자, 정의로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바로 그 2절에 나타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랬죠. 그럼 외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외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과의 그 다 떨구어 버린 주님과의 사이에 다 떨구어 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과 그 친밀한 동행을 시작을 했을 때에 제가 알았어요. 그분의 성품은 이렇게 막 북적거리고 야단스럽고 시끄럽고 주절대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제가 아는 예수님은 멋있는 성품을 가지시고 계세요. 정말 멋있어요. 조용하시며 말이 없으시고 한마디 하실 때의 그 말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고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몇십 년 동안에 제 노고가 다 그냥 눈처럼 씻어져서 사라져버리는 제가 아까 전에 간증으로 잠깐 얘기했죠. 바로의 주마 같은 나의 신부야 하시는 그 주님. 그 단 한마디에 그냥 저의 그 수십 년의 노고가 그냥 다 보상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설령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당신과 나는 아무런 멸망받을 짐승의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 자체의 성품과 우리 이 인본주의적 이 마음에는요 더러운 악취밖에 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제를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외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는 막 내 귀가 왕왕거리게 외치지 않으세요. 늘 이렇게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세요. 물론 가끔씩 정말 가끔씩 하나님께서 병력과 같은 그 천둥소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무게를 가진 두려움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나약하신 분은 아니세요. 주님은 아주 부드러운 분이시나 그 안에 강인함이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나 그것이 종교인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 노름을 보았을 때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욕되게 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아무튼 그 종교인들을 봤을 때는 주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채찍으로 치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광풍같이 그렇게 막 그센 그 풍파의 그 광풍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분노하시잖아요. 멋있는 분이세요. 악을 보셨을 때에 그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악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영어로 shout out이라는 말은
고함을 막 질러대는 것을 샤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막 고함을 막 질러대지 않고 그리고 외치지 아니하며 여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shout out이 아니에요. cry out으로 나와요. cry out이라는 말은 막 울면서 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shout out보다 더 진한 외침, 더 뜻을 실은 외침을 cry out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공감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여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에 관한 일이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뭐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는 정말 성도님의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사는 그러한 양들은요, 희귀해요. 많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죠.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넘쳐나는 염소무리 때문에 그런 양무리들은 희귀합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다못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재직이라고 할지라도 양에 속한 이 양들은 우리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는 희귀한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점점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죠? 제가 뭐 여러분 그 댓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에 걸려 있어요.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이 게임 중독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게 virtual reality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임들 뭐 죽이고 폭파시키고 막 스릴이 넘치는 간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뭐 그런 게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다른 게임들도 많아요. 저 역시도 한때는 나이롱 목사 시절에 한때는 그 게임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2년 동안은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게임을 그냥 다 그만둬버렸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지금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게임은요. 장차 다가올 이미 지금 장차는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게 virtual reality 해가지고 가상현실의 그 게임들이 나와있죠. 있죠. 그 왜 저기 그 virtual reality. 아유 그걸 뭐라고 그랬지? 왜 있잖아요. 그 MR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에 뭐 덮어 쓰는 거. 뭐 이따만한 무슨 안경도 아니고 뭐 이 커다란 무슨 기계 같은 걸 이렇게 눈에 덮어 써가지고 막 이렇게 지 혼자서 막 칼질도 하고 지 혼자서 막 아름다운 곳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게임기로. 한국인 얼마만큼 번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virtual reality, VR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지금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홀로그램
홀로그램을 영어로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런지 모르겠다. 아무튼 가상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자기가 그 가상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가상으로, 그리고 뭐 그 가상현실 안에서 자기가 무슨 뭐 공주가 되기도 하고 왕자가 되기도 하고 뭐 도둑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 안에서 자기가 아닌 자기 인간의 본연에 숨어 있는 그 본성에 그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그 벌출 그 기계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막 폭파시키고 죽이고 찢고 하는 그런 것들을요, 막 살을 찢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잔혹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현실로 직접 이제 사진처럼 자기가 영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그것이 많이 현실화가 지금 돼갖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적극 장려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컴퓨터로 뭐 중독됐다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독한 것이 나와요. 인본주의에 철저히 건강한, 철저한 인본주의에 건강한 그런 것들을 장려시키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그 인간의 본성에 철저하게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 지금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소리로 그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즉 한 사람 한 사람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바로 그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죠.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이 상했다는 것이 뭐 썩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보면은 bruised라고 나와요. bruised라는 말은 멍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bruised reed, 멍이 든 갈대.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갈대가 어떻게 멍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bruised reed라는 말은요, 각 사람의 그 멍든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 좀 더 그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어요? 갈대가 멍이 든 것이 아니고 멍이 든 갈대와 같다. 즉 멍들어 있는, 닫혀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즉 영어로 보면 break은 부서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서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멍이 들고, 여러분 과일은 멍이 들면 어떡해요? 안 먹죠. 우리 버리잖아요. 과일이 멍이 많이 들었으면 버리죠. 그리고 작게 들었으면 어때요? 그분을 칼로 잘라버리고 먹잖아요. 즉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멍이 들고 상해 있고 손상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보면요, 영어로 보면 smothering wick를 snuff out 하지 않는다. 즉 그름을 내, 이것이 영어 성경에 smothering wick라는 말은요, 그름을 막 시커먼 그름을 내면서 타는 그 초의 심절을 smothering wick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smothering wick를, 그러니까 이렇게 시커먼 연기를 내면서 타는 그 심지를 snuff out,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요, 이것이 초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양초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가면은 늘 우리의 삶은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날수가 개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심지가 매일매일 기름을 태우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심지가 다 탔을 때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죠. 그것이 영의 세계에 가면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심지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게 아름다운 걸음을 내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잘 초가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잘 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렇게 태워주는 그런 기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 안에서 한 것도 없이 요란한 반점 찬 깡통 수리가 돼가지고 시끄럽기만 시끄러워, 그런 사람 교회에 넘쳐납니다. 별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자기의 의가 충만해가지고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없이 소리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신실하게 꾸준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그 시큼한 연기 내고 타는 그런 심지를 꺼버리지 않아야 하십니다. 즉 잘라버리, 영어성경에 snap out,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그 반점 찬 깡통 수레, 아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에는 소리가 안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 많이 내는 거는 항상 꽉 찬 깡통이 아니고 반점 찬 깡통이, 반점 차져있는 깡통이 제일 소리 많이 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뭐 지는 주님을 안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 안에 그냥 자기 얼마나 충만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은 충만해. 주님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돌멩이가 떨어지든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든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며 변함없이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자리 탐내지 않고 직책 탐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랬죠. 여기에 있는 이 진리라는 말은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truth 그런 진리가 아니고요, 이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 신실하심으로 표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는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첫째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즉 멍들어서 망가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영육간에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신다. 즉 그냥 걸음만 잔뜩 내는 그런 심지와 같은, 그런 심지와 같은 삶을 사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 즉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faithfulness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의, 이 공적인 의가 righteous예요. 정의로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즉 그런 사람들은 삶이 이 세상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그리고 걸음 많이 내는 심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천국에 가서는 영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 즐거움, 이 땅에 있는 그 교만함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거예요. 저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기쁨은 이 땅에서만 허락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쇠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fighter 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fighter 이라는 그 말씀은요, 시들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시들어질 수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낙담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discouraged, 실망하다 라는 뜻으로 나오는데, 우리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크리스천답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은 자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냥 아유 그냥 됐다 됐어 이제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우리를 실망하지, 우리에게 실망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와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악모한다, 즉 사모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 말은 그러면 뭐 섬 사람들만, 섬 사람들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앙망하겠네, 사모하겠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그 이 육신에서 벗어나서 저의 영을 이렇게 쫙 끄집어 올리셨을 때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때 이렇게 쫙 끄집어 올리셨을 때 그 지구의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요, 바다가, 바다의 면적이 육지의 면적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아무리 큰 대륙이라고 할지라도 뭐 구라파 대륙, 아시안 대륙, 미국 아메리칸 대륙, 그러니까 대륙이 크잖아요. 비록 대륙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닷물에 쌓여서 있기 때문에요, 어느 대륙이라도 바다에 쌓여서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바깥에서 지구를 보면요, 한 대륙 하나하나는 모두가 섬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푸른 콩과 같이 보여요. 바다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모든 섬들이 그것을 앙망한다 이 말은, 이 모든 대륙에 이렇게 그 바다에 쌓여져 있는 그 모든 그 대륙에 그 사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사모한다 그 말씀이에요. 참 멋있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죠. 여기 보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간 다르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는 세 가지가 쫙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sky라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heaven으로 나와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heaven. 그러니까 천국, 천상을, 천상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 천국의 세계를 펴셨다는 거예요.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이 첫 번째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는 그것을 참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요. 처음에는 heaven을 펴셨다고 나오고 두 번째는 땅, earth라고 나와요. 지구라는 뜻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펼치셨다는 거예요.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랬죠. 호흡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게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이 말씀은 그렇게 천국을 만드시고 천상의 세계를 먼저 만들어 펼치시고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어서 펼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호흡을 주시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호흡을 주시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면서 분유마가 들어가면서 분유마 그 성령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아있는 성령이 생명이 되죠. 그래서 그 여기 보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에 그 세 번째로 말하는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호흡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뜻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네 번째,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셨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뜻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 그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셨다고 안 돼 있고, 땅을 행하는 자, 땅에서 행하는 자, working 한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땅에 걸어 다니는 자에게 라이프를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라이프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걸어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하는 말은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이 말씀은 땅을 영어 성경에 땅을 걸어다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명을 허락하셨다 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봐요. 이것은 성경 공부니까요.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그 원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로운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아무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을, 결국에 있어서 멸망을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고 죽은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거대한 그 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류 창조에 있어서는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인류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당신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당신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영원한 그 지옥불 유황불 안에서 영원한 죽음, 즉 영원한 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당신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당신과 내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성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하여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죽을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기 있는 이 보호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프로텍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너를 킵한다고 그랬어요. 저 킵한다는 이 말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계속하여서 있는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변치 않는 존재로 자신의 독생자의 아들로 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그 진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그러니까 이 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나 여호와가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은즉 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맞아요.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킵하신다,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여기 6절을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방이 소위 말하는 이방인, 젠타일의 이방인이에요. 아까 전에 앞에 말한 그 이방은 이게 네이션, 즉 열방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이 이방은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피들, 즉 접붙인 가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접붙인 가지들에 있는 그 나무에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은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당신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말하는 이 소경은 물론 이 뭐 바디메오 같은 그런 소경을 뜻하기도 해요. 그것은 육신적인 그런 육적인 뜻이고 육적인 설교고 이것이 넘어가면요. 우린 다 영적인 장님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 살아있는 것 그리고 이 꽃이 정말 자기의 그 모든 힘을 다 내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꽃을 내는 것 이 모든 살아있는 이 생명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분을 실행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함이 아니면 성령님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깨끗하신 그 성령님은요. 더러운 곳에서는 절대 거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개차반차로 이렇게 살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드리잖아요.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 성경을 소멸치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가서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소경의 눈을 밝힌다. 즉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 애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빛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참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 빛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라의 원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 젠타요. 이방인에게도 그 빛을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To free to captives from the prison. 즉, 감옥의 포로로 잡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언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는요, 자유인이에요. 나는 한 번도 감옥은 못 사치고 나는요, 경찰에서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혼적인 해석이고요. 그건 혼적인 해석도 아니야. 그건 육적인 해석이야. 혼적인 해석은 그럼에도 내가 그러한 존재임에도 아니 내가 죽어 마땅한
이것은 혼적인 해석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말미암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이 엄청난 죄인이 그래도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안 끌려가고 지금도 잘 살아있지롱 하는 것이 혼적인 해석까지 될 수 있고, 정말 영적인 해석은요,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 이 말은요, 얼마나 영의 세계에 가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옥, 프리즌이라고 그래요. 영의 옥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옥에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영의 세계에 갔을 때 어떤 그 감옥은요, 광장 같아요. 큰 광장 같아요. 이것이 아마 저의 그 장근동산 덮어놓음을 봉안샘의 책에 나와요. 광장 같은 데서 테레비에 중독된 미디어죠. 그러니까 테레비나 인터넷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앞에서 마귀가요 막 뽕짝 막 무대를 막 돌려대니까요, 사람들이 꼭 무슨 좀비같이요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그 무대를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여기 텅텅 비어, 머리가 텅텅 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중독자처럼 이게 턱을 턱 떨어뜨리고요,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유튜브도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 유튜브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정보라고 모든 것이 다 100% 진짜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크리스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채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좀 매달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다 많이 읽지 못하고 유튜브로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그 성경 공부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한 번쯤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애절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좀 간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수많은 그 복음의 홍수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 백이고 어느 것이 가짜 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보고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전했습니다. 주님, 이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많은 복음의 홍수 속에서 주님 잘 분별하여서 보라고 저는 전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또 이상한 것 보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은 절대 제 파트로서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전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I claim that in the name of Christ Jesus. 휴. 그래서 영의 감옥에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요. 근데 자기가 갇혀있는 포로라는 것을 몰라. 수많은 사람들은요, 돈이라는 감방에 갇혀서 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감방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은 이 육신의 즐거움의 감방에 갇혀서 있고요, 중독이라는 감방에 갇혀서 있고요, 성의 노예가 되어서 갇혀져 있고, 갇혀져 있고요. 그 아무튼 뭐 마약, 뭐 자식, 친구,
뭐 육신의 즐거움, 별의별 것.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마귀가 가두어둔 어느 감옥에 갇혀 거기에 그 가두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감옥에 갇힌 줄을 몰라. 영의 세계에 가면 그게 보여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어서 거기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교인이라는 감옥에 딱 갇혀져 있다가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머리 박고 무릎 꿇었을 때 아,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할 때는 이미 늦었어. 그때는 너무 늦었어. 그때는 이미 마귀가 당신의 압이 된 마귀가 당신의 목을 탁 낚아채서요. 땅이 순식간에 입을 벌리고 고라처럼 당신은 사라진다고요.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안 본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땅은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땅이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땅은 그 입을 열어 물을 토해내기도 하고요. 땅은 그 입을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간이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간을 던전이라고 그래요. 던전이라는 것은요. 지하 감옥을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하에 있는 감옥, 땅 밑에 있는 감옥.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요. 땅 밑에서 흙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 자아를 죽어 자기 자아가 파쇄되어 죽어들이는 그러한 심성이 되었을 때,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 그러한 경지에 다다랐을 때에 썩어지는 씨가 되고 그 썩어지는 씨가 되었을 때에 생명을 잉태하고 새싹이 되어 흙을 뚫고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 수많은 그 세상 사람들만 땅에 속해서 땅 속에서 이 영의 세계는 그래요. 이 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교인들이 땅에 속한 삶, 즉 지하 감옥에 갇힌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영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 던전, 그 지하 감옥에서 release 시킨다고 그랬어요. 즉 release라는 말은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풀어 그 결박을 풀어서 그 결박 안에서 끄집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땅에 속한 삶에서 자아 파쇄 자신이 죽어지는 그 과정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면요. 결국에 있어서는 썩어지지 못한 씨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해야 하고 땅을 생명을 잉태해서 당신의 이 흙인 이 가죽 옷을 뚫고 나오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가죽 옷을 생명을 가죽 옷을 뚫고 나오지 못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자는 결국에 가는 곳은 자신의 아비가 있는 마귀가 거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득실거리는 염소 무리들의 말로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가 갈 곳이 정확하게 거기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심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느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잘 적혀있어.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있으니까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이 세 가지로 크게 규명되어서
여기서 나오죠. 첫째, 소경의 눈을 밝힌다. 두 번째,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 세 번째, 흑암에 처한 자를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두 번째,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당신을 그 영의 감옥에서 당신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받은 자답게 당신은 매일매일 행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을 그 어두운 마귀의 소나기인 그 흑암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것을 믿었다면은 당신의 마음에 혼자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바를 내 행위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베풀어주며 선을 행하며 사십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된다면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못을 박히셨는지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크게 규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잘 읽으세요. 이 비디오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시고 네 번 보시고 내 마음속에 주께서 오신 이유가 내 온 몸과 혼과 영을 쪼개면서 골수에 들어올 때까지 읽고 또 소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보람이 당신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요, I am the Lord. 왜 그렇게 나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습니다. 두렵고 크신 그 이름을 그 나무의 원가지라고 할지라도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야흐에, 에셀, 야흐에 부르지를 않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존함에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누를 끼치는 누가 되는 존재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은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니까 더 주님 앞에 누를 끼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당신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귀와 사투를 벌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의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찬송을 우상과 바꿔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는 세상의 것과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설령 당신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설령 당신이 재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저는 저의 책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유명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 자신도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을 때로 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일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깨달아요. 무서운 일이야. 저렇게 수많은 일을 하고 저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하고 저 믿음의 거장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깜깜한 곳으로 쫓겨났다면은 하물며 이 나이롱 목사 같은 저는 어떻겠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작은 일을, 작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시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존엄하심을 세상에 이 썩어질 것들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샤바할라사 하비엘레아야라사마이요 로히알라사나 마이올로소테 아 라사마 하이엘레데로소. 아버지 하나님, 그 옥수수 밭에서 씻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그 여종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기름진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종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이 동영상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의 기도도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망, 소망들이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기쁨 바가 자신을 위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기쁨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수많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환우들이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이 황폐한 자도 있습니다. 육신이 망가된 자도 있습니다. 영이 피폐한 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우리 아픈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양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영의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학교에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출석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관장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회개하여
성령을 소멸치 않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니 최소한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날마다 죽어주는, 날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도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대언한 이 여정을 불쌍히 여기시사 마음에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양분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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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지어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신 이 성경 공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 전도용으로 많이 많이 나누어 주세요. 안녕. 우리 교회에 노숙자들 먹이는 그 차를 오늘 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청소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기요. 생긴 거는 우리 이 차 타고 노숙자들한테 음식 주러 나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I'll see you later, Sally.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렇거든요. 여기 이제 싱크가요. 손 씻는 싱크고요. 여기는 이제 그릇 씻는 싱크고요. Hello. Hey, how are you?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게 저기 유리창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뒷문이고 Say hi! Hello! 그리고 자, 여기는 음식 만드는 데고요. 여기는 이게 exhaust fan이라고, 이게 음식을 하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아, 여기서는 음식을 해요. 여기 음식하는 데고, 이게 오븐이에요. 오븐에 음식을 구워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스토라지 룸이라 해가지고 일종의 그 뭐라 그러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재워놓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패널 해가지고 이제 전기 뭐 이런 가스 같은 게 다 여기 게이지. 아, 한국말 난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이거는 일종의 그 에너지를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다시피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요. 이 마이크로웨이브는 이게 산업용이라서 이게 굉장히 빨리 돼요. 자,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돼 갖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달리는 부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fire extinguisher. 아,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이 혹시 불 났을 때 끄는 거 이렇게 돼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명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보실 거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이죠?
아유 저기 또 무슨 트럭이 또 한 대 오네. 이 뭔 트럭이지? 아 U라인. 아 저기 우리 그 제가 상자 음식 뭐 저기 그 저소득층 사람들 음식 담아주는 상자를 제가 좀 이렇게 주문을 좀 했거든요. 지금 상자 주문한 상자 가지고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여기 전체가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청소한 지금 오늘 청소하는 거예요. Let's go eat the lunch. 오케이. 우리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 폴 형제예요.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한테 가면은 우리가 이걸 나눠주죠. 이거 저기 물을 나눠주고요. 또 이거는 이제 first aid kits라고 해가지고요. 반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나오지가 않네. 아이고 주여. 오케이 반창고 같은 거. 존슨 앤 존슨. 그러니까 반창고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급한 아스피린 같은 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차는 무슨 차냐면요. 우리 그 이 밥차 여기에 가스를 켤 때에 가스가 위험하지 않도록 잘 켜질 수 있는지 그걸 점검하러 나온 차예요. 이거 뭐 그냥 밥차만 그냥 노숙자들한테 뜨는 게 아니고 북에 있는 모든 것이 법규상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는지 늘 와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또 이 시에서 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쳐야만 나가요. 자 여러분 보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이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점심 해주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빨리 가서 또 점심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